몇 학년 때? 예? 몇 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자전거 치워달라고 그러잖아. 나 여학생. 아니 그거. 그럼 아빠. 그러면 여학생들이 막 아빠 얼굴 보느라 공부 못했어? 아 정말 있었던 얘기인데 이제 성당에서 공부하고 있으면은 나는 그 제가 이제 고향이 순천이라는 거죠. 순천 여고가 굉장히 잘했었는데 여기서 전교 1등했던 여학생이 저를 보기 위해서 왔다가 야. 다음 달에 36등으로 떨어져가지고 전생 같은 얘기가 지금 있었단 말이에요. 진짜 박수! 미남이에요. 미남. 미남이에요. 전교 1등에 얼굴 보고 36등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오느라고 성당에서 그렇게도 생기는 거. 네, 리언 형. 리언이. 더워요. 더워요. 야, 리얼아. 열받았구나. 대박이다, 대박. 네. 좀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좀 더운가 봐요, 리얼이가 얘기. 좀 저희가 해요. 아니, 지금 좀 괜찮은 사람이 계속 해야지. 좀 그냥 내가 뭐다 안 되지. 아닌데 계속 얘기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네. 자, 할아버지 앞에서 누굽니까? 자, 마음이 믿음이 한번 얘기해보세요. 아빠는 엄청 씩씩해서 엄마가 잔소리해도 잘 이겨내고 이경규 아저씨가 아빠를 구박해도 잘 참아내시는데요. 아빠 어깨에서 힘을 쫙 빼는 날이 할아버지 산소 가는 날이에요. 아 그럼 뭐 저 이번 명절에도 할아버지 산소에 다녀왔겠네요? 네. 엄마랑 아빠랑 저랑 마음이랑 할머니가 할아버지 산소에 가서 풀도 뽑고 절도 했는데요. 근데 갑자기 아빠가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저희 왔어요. 큰며느리 미나도 오고 믿음직스러운 손자 믿음이 귀여운 손자 마음이도 왔어요. 야. 많이 컸죠? 이렇게 울먹이시는데 아빠가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아, 그래요. 그 믿음 마음군도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는지 다 아세요? 근데 할아버지께서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셔서 사진으로만 봤는데 키가 엄청 크고 아빠보다 얼굴이 잘생겼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말했는데요. 할아버지가 학교에서 제일 멋진 과학수학 선생님이셨대요. 그래서 아빠가 할아버지 닮아서 몸도 멋지고 근육도 많고 성격도 욱한 거래요. 아, 할아버지 닮아가지고 성격 욱한다. 사진 나와. 아버님. 제가 아마 100일 때인가 돌 때인가 그럴 거예요. 와. 저 아이가 이정용 씨죠? 네, 제 저입니다. 예. 미남이셨네요. 예쁘다. 제가 21살 때 군대에 있을 때 아버님께서 그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더 오래 사셨으면 저 결혼하시는 것도 보고 또 믿음의 마음이가 이렇게 좀 착하고 사랑스럽게 라는 걸 보였을 텐데 제가 좀 지금 제일 걸리는 게 있다면 저희 아버님 평생 교직으로 계셨기 때문에 굉장히 소박하게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버님 근사한 약주를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근사한 데 가서 제가 약주 한 잔 대접을 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자 그리고 믿음의 마음이가 평상시 옛날에는 그 이게 좀 뭐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요즘은 이제 좀 크니까 사람이 죽는 것도 알게 되고 뭐 이렇게 알게 되니까 저한테도 항상 오면은 아빠는 오래 살 거지 할아버지처럼 일찍 안 돌아가실 거죠? 아빠 언제까지 살 거예요? 막 이렇게 저한테 계속 물어보고. 아 그래요? 아빠가 50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어. 아 그래요? 500살. 그리고 저랑 마음이랑 결혼하고 아기 낳고 또 그 아기가 결혼하고 아기 낳는 것까지 보고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없으면 아이들을 누가 키울까 이런 걱정을 하다 보니까 엄마가 키우면 되잖아. 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막. 너 결혼하고 애 낳을 때까지 아빠. 자 눈물 콧물 줄줄 누구야? 리버 얘기해 보세요. 우리암 저는요 집에서 우리 아빠가 제일 불쌍해요. 왜냐면요 아빠는 집에서 눈이 시뻘겋고 눈물이랑 콧물을 줄줄 흘리세요. 아빠가 집에서 왜 그러고 있어요? 아빠는요 봄이랑 가을만 되면요
꽃가루 알레르기가 심해가지고요. 안재 재앙이 꽃가루 때문에 이렇게 훌쩍훌쩍하면서 집에서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외국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각기 다른 나무들 꽃 같은 걸 처음 접하다 보니까 아. 체질이 안 맞는 게 있었나 봐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매해 봄 가을만 되면은.